처음에는 왜 이 12명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야훼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가 안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선포하시니 그분을 따르면 온갖 명예나 권위를 얻을 줄 알았어요. 이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고 자기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곧 귀신을 쫓고 병을 꾸짖고 죽은 자를 살려고 폭풍을 잠잠하게 명하신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야훼로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야훼로 그 선포하시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하느님으로 경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죠. 이날에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훼이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So he just got done feeding 5,000 people. And disciples saw the food multiply. And they were amazed. 이제 다 정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가버나움으로 보냈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뒤 나중에 그곳에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Bethsaida. 따라하세요 여러분. Capernaum. So Jesus sent them immediately from Bethsaida to go to Capernaum. 가버나움은 벳사다에서 약 8km 떨어진 곳이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걸어가시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배로 만약에 가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죠. 그런데 배에 탄 제자들은 동쪽에서 오는 강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가버나움에서 더 멀리 밀려나갔어요. So this storm was different. The winds were so strong that Peter and the fishermen lost control of the boat. It is believed that these waves were so high that it got to as high as 6 meters, maybe even more. So it should have only taken 30 minutes to go to Capernaum, but instead they were stuck in the sea for 4 hours. 이 상황에 얼마나 낙심했었겠어요. 조금 전에 하느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경험한 뒤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So Jesus knows everything. Amen? Amen. Jesus knows everything.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분명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날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Capernaum으로 보내실까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So hardships make us wiser, stronger, more humble. So when we pray to God, when we say, God, change my situation, He says, No, I want to change you through this situation. 통제할 수 없는 풍랑과 몇 시간 맞추다가 제자들은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자 도둑이 직전 아마 5시쯤에 제자들은 이상한 형체가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여부들은 물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밤에 유령으로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칠 거라는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셨을 때 그들은 당연히 유령이라고 추정했고 죽을 만큼 두려워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살면서 물 위를 걷는 사람조차 본 적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출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해요.
The darkest hour is always before the break of dawn.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바로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 주님을 꼭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폭풍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면 실제로 폭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Now the disciples see a ghost coming towards them. But Jesus says, Take courage. It is I. Do not fear. It is I. 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에고 에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불의 형상으로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하느님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느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I am who I am. 곧 야훼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로 대답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 다가가시면서 자기는 에고 에미라고 알려줬습니다. 에고 에미는 히브리어로 에헴 아셔 에헴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저희 죽기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복음 가운데서 열둘 제자 앞에 야훼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ome. 여러분, 예배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파도가 그의 몸을 치게 되자 겁에 질려 잠시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순간 바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So naturally, Peter cries out, Lord, save me! Jesus reaches out his arms and helps Peter back up. What does Jesus say? What does he say? He says,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But how did Jesus say it? Was Jesus angry? Was he disappointed with Peter? Was he saying, Yeah!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니? 내가 누군지 몰라? 왜 나도 이렇게 의심해?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주신 게 아니고 그를 위로해주신 겁니다. 자,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little faith 가지고 있다고 하실 때 믿음이 약하거나 적다는 의미로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리고 피스토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리고 피스토스. 오리고
pistols, little faith. 올리고라는 말은 짧다는 뜻이에요. 짧다. 그래서 믿음이 적었던 게 아니고 약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짧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속에 빠진 이유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짧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절대 적지 않았어요. 적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배에서 내리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열두 제자들 중에 베드로 믿음이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그게 그 당시에 여러분의 지침이었잖아요. 그래서 방황을 자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뜰에서 방황할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Jesus, I want to live for you. 여러분 따르세요. Jesus, I want to live for you. And so when storms hit your life and you find yourself sinking in the water, remember, Jesus will come to your rescue. Always, He will come to your rescue. 여러분의 믿음이 짧더라도 풍랑 속에 빠지면 자기 배에 있지 말고 그 작은 믿음을 갖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한테 오세요. Come to Jesus. 그리고 이건 비유적인 말이지만 여러분이 물 속에 빠지면 믿음이 더 길어진다. 알통은 근육이 찢어져야 키우는 것 같이 우리는 풍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거의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주는 말씀이 아니고 위로한 말씀이었습니다. You have the faith. Why did you doubt? 베드로야, 나한테 거의 다 왔는데 이번에는 너희의 믿음이 짧아네. 의심만 하지 않았다면 참 너 고생했다. 배에서 베드로를 직접 보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왜 베드로를 따르지 않고 배 안에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을 지적할 수 없는 이유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폭풍 속에 빠져있고 강한 풍랑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현실적으로 배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So today's story talks about two kinds of faith. 여러분 따라하세요. Safe faith. 그리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Radical faith. The disciples, 11 disciples, had safe faith. Safe faith is boring faith. Because it requires no trust in God. You depend on yourself. If something seems hard to do, instead of asking God for help, you're like, I'm just not going to do it. 근데 그건 알아요? 안전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수가 없어요. You can't experience the glory of God. And I think the reason why many of us do not feel power in our faith is because we are living a life of safe faith. Oh, if I just read the Bible, if I just go to church, then that's it. No, you must give your all to Jesus. And so, we want Jesus to come to us and make our storms go away. That same faith. But Peter had radical faith. What about radical faith? It requires complete trust in God. Because if God doesn't help you, you're going to fail. You're going to drown. You're going to die. Do you have faith to walk on water and that Jesus will pick you up when you fall? When you have radical faith, you will get out of your boat, no matter how scary the storm is, because you
just want to be with Jesus. So when Peter saw Jesus coming, he doesn't say, Jesus, make the storm stop. Peter says, Jesus, let me come to you. When you have radical faith, you would rather be with Jesus in the storm than to be in the boat. And sure, walking on water is scary, but until you have radical faith, you get out of your boat, you will never be able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 Like Peter, get your feet wet. And if you sink, don't worry. Jesus is always there to pick you up. 여러분, if you believe this, say amen. Amen. God doesn't want us to have safe faith. No, with safe faith, you will never have courage to get out of your boat. What is your boat? What is your boat? It's what we're most comfortable with. 우리의 comfort zone. Jesus makes us get out of our comfort zone to build our faith and teach us to look at Him instead of the water that we're walking on. 근데 우리는 고집이 세서 sometimes God has to place a big storm in our life to help us realize we need to get out of the boat. Because sometimes being in the boat is more dangerous than being in the storm. Jesus, do you trust God enough to give him radical faith? Or are you going to spend your high school life living a life of safe faith, boring faith, inside your comfort zone, in your small little boat, and never experience the power of God and wonder, how come I won't feel bad? And Jesus is saying, come. So let's go back to the story. After Jesus picks Peter back up from the water, does Jesus carry Peter back into the boat? No. They walk together back to the boat. They are both walking on water.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언제나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하이라이트를 얘기할게요. When Peter and Jesus return back to the boat, what happens? The storm died down. But that's not the most amazing thing. What happens after that is the most amazing thing. For the first time, the disciples worship Jesus as Yahweh.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몸과 얼굴을 땅에 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So this is how Israelites worship Yahweh. And when Jesus gets on the boat, all 12 disciples lay on the ground and give their Yahweh. May you have radical faith to get out of your boat and worship Jesus as your Yahweh.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칭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칭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2023년에 2023년 말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역의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 바로 실행하지 않고
이루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 지금 양의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 부르심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졸업한 뒤 저는 다시 그때 1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면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근데 주님 지금 12학년 학생들과 점점 친해지고 있는데 그들이 졸업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But I think HIS has become like my comfort zone, my boat. And always I want to be with the students. But God says, do you trust me? I want you to get out of your boat. 그래서 지난달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려서 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라고 부르신 것을 확신 받았고 이제 순종해야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패밀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